사람 찐이네. 시계 진짜 좋아하네. 그 정도 디자인, 그 정도로 다양한 컬러, 히스토리 지닌 제품을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어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에이뚜기. 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또다시 시계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계 콘텐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국내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분들 중 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재밌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요 잡지인데요. 크로노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매거진일 텐데 이 크로노스 매거진의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무려 편집장님! 김도우 편집장님 소개드릴게요. 클로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계 전문지 크로노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도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던 게 IWC 글로벌 그 CEO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도 편집장님이랑 이제 다른 편집장님이 또 한 분 계셨었어요. 네, 이렇게 세 명이 초대가 돼가지고 IWC 한국지사의 그 임원분들이랑 해서 식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저는 이제 시계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전문가분을 좀 모시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바로 연락드렸는데 바로 나오셨어요. 제가 이런 걸 나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간혹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반면 클래시님께서 몇 번 초청을 해주셨어요. 이런 좋은 기획이 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혹 하는데? 해서 앞으로 조금 합을 맞춰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클래시님 채널에서 클로버님들 조금 자주 뵙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 항상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면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국내 최고의 시계 매거진 편집장이신 김도우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브랜드 시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지금 하나 딱 뽑으라면 오데만 피겍입니다. 가끔 저한테 큰 기대를 가져주시는 분들이 제가 시계를 구입하거나 선택할 때 A부터 Z까지 다 하나하나 못 따져서 시계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냥 예쁘면 사는 거예요. 현재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오데마 피게의 로열 워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요새 가장 트렌디한 럭셔리 스포츠워치의 시초가 된 모델이고 헤리티지까지 있네. 그 와중에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하이엔드예요. 그러다 보니 오데마 피게의 로열 워크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혹시 어떤 시계를 차고 오셨나요? 이 질문은 나올 것 같았어요. 무난하게 예물시계를 차고 올까? 예물시계는 뭐죠 여기서? 예물시계 너무 흔해서 조금 민망한데 롤렉스입니다. 뭘 선택해야 저도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계속 찰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재미없게 롤렉스입니다. 그만큼 사실 롤렉스는 대중성이나 뭐 황금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넘사벽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롤렉스 중에서 시드웰러 4000이란 모델을 샀어요. 저는 썸마리너인 줄 알고 딱 자세히 봤는데 시드웰러면 갑자기 그 사람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대중적인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 찐이네. 시계 진짜 좋아하네. 그렇게 확 바뀌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오늘 어떤 시계를 차신 맞다. 의미가 있는 시계가 있어서 차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차고 온 시계는 스위스의 파르미지안이라는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파르미지안이 가장 기본이자 지금 베스트셀러인 톤다 PF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근무한 회사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애착이 있는 브랜드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는 조금 아플려서 몇 년 전에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아쉽게 지금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없는 브랜드예요. 현존하는 천재 워치메이커 미셸 파르미지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만든 브랜드고 그의 그 욕심과 신미안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뉴팩처를 굉장히 훌륭하게 구축을 했어요. 파르미지안이라는 품질로만 놓고 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최정상의 브랜드와 동일한 품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편집장님 입장에서 가격대별로 제가 이제 가격대를 딱딱 말씀드리면 이 브랜드의 요 시계가 좀 괜찮다, 그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요즘 의아할 정도로 브랜드들이 가격을 많이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가격대가 한 단계나 두 단계 좀 높아져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한번 가격대별로 가보시죠.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자막으로 이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0만원대, 그러니까 50만원 이하로 어떤 시계를 좀 추천하시고 싶으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만원 이하 시계, 특히 한 3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아예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눈에 확 띄는 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문스와치요. 문스와치.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정도 디자인, 그 정도로 다양한 컬러, 히스토리 지닌 제품을 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줄도 좀 교체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문스와치 전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화려하게 나왔는데 스트랩 단정하게 바꾸신 분들 보면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자켓이나 그런 거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해서 기왕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좀 히스토리도 있고 모임 나가서 대화거리도 되고 문스와치만한 게 없지 않을까. 50만원 전으로 기계식으로 추천을 하자면 저는 결국 세이코밖에 없지 않을까. 기계식 시계 입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첫 기계식 시계는 세이코였네요. 저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세이코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쿼츠 시계엔 관심이 없는데 지샥에는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해보니 지아로크도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추천 시계예요. 그렇죠.
지샥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모아서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많으시네. 지샥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샥은 어떤 특정 제품이 나오면 컬러가 바뀌어서 계속 나와요. 이미 앞에 모았어. 뒤에 거 안 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지샥 애호가 분들은 이 딜레마에 빠져 계실 거예요. 와, 다음은 100만 원까지 예산이 있다. 100만 원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확고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키소 PRX라는 모델을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역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매출을 좀 불러일으켰을 것 같고, 이게 또 복각 모델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모델을 복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있고 저 진짜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PRX를 티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이제 취재진들한테 발표했을 때 저는 시계를 딱 신제품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내가 너무 사고 싶다. 그리고 사고 싶진 않지만 리뷰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찰 기회가 된다면 차겠다. 그리고 가끔 세 번째, 돈을 주고 차라고 해도 차지 않겠다가 가끔 있긴 해요.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PRX는 딱 나왔는데 시계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맞아. 당시 첫 번째 발매한 금액이 8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88만 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쟁 모델이 없는 거예요. 최근 몇 년 가장 유행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갖춘 럭셔리 스포츠워치라는 카테고리가 세상을 휩쓸었는데 그 디자인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품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정말 제가 보기엔 100만 원대 품질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컬러, 실제로 그래서 저도 나오자마자 하나 샀고 최근에 하나 더 샀습니다. 와. 올해 스카이브루 컬러가 나왔는데 조금 티파니 민트색 같은 그런 맞습니다. 티파니를 못 샀으니까. 시계를 여러 개 구입할 수 없다면 하나를 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100만 원에선 티쏘 PRX가 정말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드레시한 시계를 원한다, 저는 그래도 티쏘에서 르로클 두 개의 그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학생분들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르로클을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정말 좋은 시계죠. 그럼 이제 300만 원 론진입니다. 아, 론진 조금 과거였으면 태그오이었을 텐데 이제 여기 태그오이가 낄 수가 없고 론진이 지금 정가가 300만 원 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조금 스포티한 모델 중에는 레전드 다이버가 있고, 레전드 다이버. 그리고 특정 모델 이름은 없지만 론진 안에 헤리티지 컬렉션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과거 있던 제품들을 복각하는 느낌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가진 제품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섹터 다이얼이라고 해서 다이얼에 이렇게 십자선이 그려진 모델이 있는데 그런 헤리티지 섹터 다이얼, 제 기억에 310만 원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지금 론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그럼 500만 원. 인하우스 무먼트를 탑재한 브랜드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여건이 돼요. 순간 팍 하고 떠오른 건 롤렉스의 동생 튜더. 튜더의 제품들 중에서도 저는 요새 좀 눈에 띄는 게 다이버치 중에 약간 빈티지함을 더 살린 튜더 FXD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튜더 펠라고스 FXD네요. 튜더의 가장 기본적인 다이버치이자 베스트셀러가 이제 블랙베이라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 조금 성능을 높인 펠라고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시드웰러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언급드린 FXD라는 모델은 애호가의 니즈를 조금 충족시켜준 모델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고전적으로 바뀌었고 줄도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나토 스트랩이 채워져 있는데 줄을 채우는 러그 자체가 고정형이어서 브레이슬릿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와. 나쁘게 말하면 활용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네요. 시계 좋아하는 분들의 가슴에는 불을 지피는 그게 있죠. 과감하다.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줄질의 시대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뭐 한편으론 자신감이겠죠. 아, 우리 이미 베스트셀러가 많으니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드 제품을 만들어볼까 해서 레퍼런스를 하나 딱 하겠다. 예.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드레시한 제품 중에는 이건 좀 뜻밖의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네. 오리스요. 오, 오리스가 근데 가격대가 500만 원대. 오리스가 지금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브랜드마다 각자 자기가 속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레이드가 그렇죠. 있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자기가 속한 그레이드를 그렇게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향상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걸 시도하는 브랜드가 몇 군데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엔트리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오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클래시님도 그렇고 시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리스는 내 기억에 한 200에서 300만 원대인데 오리스가 셀리타라는 곳에서 공급을 받아서 시계를 만들다가 최근에 몇몇 모델들을 자기네 인하우스 부먼트를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봤다 홈페이지에서. 예. 저렴한 모델이 있고 자산 부먼트 들어간 모델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쭉쭉 나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셀리타를 넣은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과 인하우스 부먼트를 탑재해 가격이 좀 높은 모델,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두세 개 있지만 인하우스 모드가 있다 없다는 명품 시계 브랜드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제품 중에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그동안 자동 셀프 와인딩 인하우스 무브먼트만 있었는데 최근에 그 무브먼트를 살짝 개조해서 수동이 나왔어요. 오리스 빅크라운 칼리버 473. 칼리버 473이 그 무브먼트 이름인데 다이얼 색이 파스텔 톤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저 그 컬러 좋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가죽 스트랩이랑 맞습니다. 잘 어울리는 굉장히 빈티지한 진짜 잘 어울리는 무브먼트도 어쨌든 자기만의 수동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미 오리스 인하우스 우먼트가 들어있는 시계가 두 개나 있습니다. 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너무 사고 싶어요. 브랜드가 그렇게 약간 자기들의 포지션을 더 높게 하려는 그런 시도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되게 공감이 되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계 애호가분들이 많이 응원하는 이유는 오리스가 이제 단일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롤렉스처럼 단일 회사로 살아남기가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여기는 또 광고도 안 하잖아요. 마케팅이나 광고에 쓸 예산을 장인정신에 올인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도 되게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자, 1,000만 원 이하 첫 번째로 꼽는 시계는 오메가 시마스터입니다. 시마스터 중에서도 다이버 300M 흔히 말하는 이제 제임스 본드의 시계. 그렇죠.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인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일단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맞아요. 무브먼트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무브먼트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했죠. 이게 그냥 값이 오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엔진이 계속 바뀌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너무 올리긴 해. 예, 어쨌든 그래서 시마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진 스토리도 있어요. 제임스 본드의 손목에서 활약한 그 시마스터에 맞아요. 대한 동경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재도 최신 소재로 다 바뀌었고 무브먼트도 딱히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네.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 가격대에 이런 스펙의 제품이 있을 수 없다. 다이버 300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거의 홍보대사여서 아들한테도 좀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느 착장에도 어울리고 누가 봐도 다 알아보고 사실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시마스터를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또 다른 모델이 뭐가 없을까 잠깐 궁리를 했는데 시마스터보단 조금 드레시하고 마니아틱한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그랜드 세이코. 그랜드 세이코는 일단 스위스 시계와는 좀 다른 디테일로 좋은 점들이 많아요. 쿼츠 무브먼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은 에볼루션 9이라고 신형 9 시리즈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이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1,000만 원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기존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1,000만 원 언더로 알고 있거든요. 800에서 900만 원대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이 기본 적으로 약간 드레시해요. 엄청 심플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시계를 그냥 실제로 딱 보면은 예술품 같은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질감, 컬러가 있어서 특별한 다이얼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내부 컬렉션으로 엘레강스와 헤리티지 두 종류로 좀 나눠져 있는 걸로 보는데 어느 컬렉션이든 간에 GMT 모델들이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00만 원 이상 첫 번째로는 서브마리너죠. 아, 서브마리너. 아, 이거는 사실 치트키죠. 시계 시장의 아이콘 중 하나고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는 데이트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없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제임스 본드에 나오기도 했었고 논데이트가 밸런스가 딱 완벽한 시계 황금비를 가졌어.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구입하실 수만 있다면 롤렉스 서브마리너 1,000만 원 초반대 시계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것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멸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IWC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제일 잘생긴 시계 깜짝 놀랐어. 처음에 딱 실물을 보고 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이걸 따라서 무슨 뚜기 이런 포르투기저가 이제 별명이 볼뚜기였어가지고 해밀턴에서 비슷하게 생긴 해밀뚜기 무슨 뚜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잘생긴 시계 한 탑5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단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그냥 잘생겼어요.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건 좀 제 기준인데 좀 두껍다. 다른 시계 브랜드들에 비해서 IWC 시계들이 조금 두껍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대부분 두께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준 더 큰 약점이 있었어요. IWC도 예전에는 범용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포르투기저의 약점이 가격 대비 무브먼트가 너무 저렴한 게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최신 컬렉션은 IWC가 직접 개발해서 생산하는 인하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점에서 완전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평소에 셔츠나 수트를 입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건데 롤렉스는 어떻게 해야 매장에서 살 수 있나요? 이 롤렉스 덕분에 인간관계 정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시계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엄청 좋았던 시계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는